다니엘 오늘의 기도 2. 2024년 4월 5일. 하느님, 신명기 4장 5절 앞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법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들어오시라고 영접한 이후부터 제가 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고 또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 순종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겠지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아버지 말씀대로 지키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가 없음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제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할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씨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